우선은 사주를 먼저 받아봤어요. 지금 네. 우리 대주분 사주, 기주분 사주를 보고 있는데 사실 내가 사주를 왜 받았는고 라고 하면 딱 마주 돼 있을 때 이 사람의 무언가 다급한 진짜 아 이 사람 뭐 때문에 왔지? 이게 분명하게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주를 받아봤어.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막막합니다 지금. 네. 막막해요. 막막하기 때문에 아, 뭔 얘기가 있을까? 사실 그래서 오셨어요. 네네. 근데 그 막막함은 당연히 누구나 돈 있으면 내가 불평하고 돈 없으면 네네. 더 우울하고 힘들죠. 네. 다 돈이에요. 다 돈인데 우리 대주 볼 것 같으면 지금 사주가 야 내가 을퍼된다고 해도 걔가 누군지 몰라요. 사주 많아서. 네. 무호생이고 9월이고 13일이야. 그러다 보니 우리 그 대주님은 첫 번째 내가 아주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부모님이 뒷받침을 해줄 능력은 약하다. 그래서 나는 내 재주로 풀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호생의 9월만 놓고 보면 관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서 이 사람이 일찌감히 공부를 해가지고 직장을 탄탄히 잡으면 좋겠다마는 그러기 쉽지 않아. 왜냐면은 이 우리 대주님의 성향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도 이 사람은 돈만 있으면 참 유하고 밝고 재미나고 즐거운 사람이에요. 응? 네가 속거리고 심각해 있어도 야 왜 이래 하면서 장난질하고 풀어 풀어 이렇게 참 밝고 가벼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침울해 한다라는 건 아주 똥구멍이 찢어지기 가난할 거라는 거지. 금전 상황이. 그런데 그러한 이렇게 가벼운 분이 되게 마음이 긍정적인 분이 이 13일에 역마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주님은 공부할 시기에 산만해서 공부를 못해요. 공부의 필요성도 공부할 시기에 못 느끼셨을 거고 머리도 안 따라와. 그러니까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공부를 제대로 성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든 어째서든 어쨌든 간에 초년에는 이 사람이 무조건 직장을 가라 그랬어. 적어도 30대 중반까지는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오하지 말고 맞아요. 네, 네, 맞아요. 35 고 기점까지는 직장 생활을 네, 합니다. 네, 네, 그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이후부터는 직장 생활을 못 해요. 왜냐면 이 일주의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일주의 기운이 나한테는 역마거든.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30 중반을 한다 그래도 뻔질나게 옮겨 다니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내가 그 무언가 내 역동성을 바라는 자기 사업을 차리시겠지만 적어도 이분이 작년 수전, 네. 작년 수전의 폭망이야. 네, 맞아요. 어떻게? 웃는 게 아니에요. 네, 쌤. 이거야? 작년 수전의 폭망이에요, 이 사람이. 왜냐면 사실 망할 것 같았으면 2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년 전부터 이 사람은 내리막을 타고 있어요. 내리막을 탔는데 작년에 그게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숟가락 몽댕이 들고 나올 것도 없이 빗을 얹어서 나와야 돼요. 비 나올 땐. 맞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자, 아이고 벌어놓은 거는 둘째치고 빗을 이만큼 져버렸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 경기에 내가 너 밑에 들어가자니 어느 천년에 빚을 갚나 싶기도 하고 다시 무언가 차리자고 하니 뭐 내가 자본금이 있기를 하나 그렇다고 뾰족한 사업 아이템이 있기를 하나 지금은 우리 기주님보다도 대주님이 밤잠을 설친다. 밤잠을 설쳐. 진짜 얘 인생에 있어서 최고 괴로운 시기를 맞닥뜨렸어, 지금이. 네, 죽고 싶다 하더라고요. 죽고 싶다. 네. 니네만 아니면 죽고 싶대. 아유, 진짜 부창부수다. 어쩜 이렇게 잘 웃어요, 두 분 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우리 그 대주님하고 기주님 사주를 놓고 볼 것 같으면 작년 11월 달부터 내년 3월 달 상간에는 문서의 변동운도 있어서 이 집안에는 이사수, 변화수도 겪어야 돼. 이사하셨죠? 네. 자, 그러면 올해는 내가 무호라는 아이들이 이민년을 만나서 무언가 사람을 얻든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하든 아니면은 무언가 업적으로 변화를 그래서 내가 직업운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워낙에
내리꽂고 나다 보니까 한두 푼 벌 자리가 없어서 직업을 못 가는 게 아니라 많이 벌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일은 하는데? 네네. 사부작. 네, 일은 하는데 마땅한 직업 라인을, 길을 못 찾고 있어요. 그 벌이를 맞추려다 보니까. 근데 그 벌이를 맞추려다 보니까 직업을 못 찾고 있는데, 다 이제 올해는 다섯이고 내년에는 여섯. 기회를 볼 것 같으면 내년 네. 추석이 기점이에요. 빠르면 7월이고 그때 돼서는 누군가가 그때 돼서는 너 나한테 와서 도와줄래? 아. 라든가 어떠한 자리가 나와도 그때 돼서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집안에 닥쳐있는 금전적인 위급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기주님이 이렇게 지금 기주님 사주를 볼 것 같으면 누구 덕보고 살면은 힘들어. 겨우 밥 먹고 살아. 내 힘으로 벌어야 돼, 자네도. 그러니 내가 집안에서 살림만 하고 있어? 지금 우리 대주 믿고? 아유, 너네 살림 못 펴.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고 싶어. 우리 언제쯤 편하게 살까요? 너 나가서 네네. 일해. 내가 한 푼을 벌어오면 네네. 우리 대주가 나가는 손실이 적어져. 그러니 이게 대주가 열 푼을 벌지? 그리고 내가 한 푼을 벌지? 그래서 쌓여서 11푼이 아니고 나가는 손실이 메꿔져서 13푼이 될 거야. 뭔 말인지 알아? 네네. 당신이 얼마를 벌든 간에 바깥에서 움직여지면서 스스로 사주를 풀어내는 그러한 받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대주보다도 우리 기주의 사주가 되게 높아. 그래서 사실상 얘가 알랄랄랄랄랄라 하고 떠들고 뭐 밖에서 금전을 벌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대주를 쥐고 흔들고 대주 꼼짝 못해 너한테 남편이 응? 아니 근데 화는 무섭긴 한데 야 이씨 그러면은 달고 나온 새끼가 화는 어쩌다 한번 화도 못 내리? 네, 어? 네. 달고 나왔는데 네, 그래도 장갑은 해야지 네, 그거 네. 나름 무겁다며 남자들이 네, 그러는데 네. 그거 파느라고 가끔 한 번씩 승질내는데 무섭긴 해, 씨. 무서울 때는 네가 정도 이상으로 긁어댔으니까 네가 니제를 네. 알렸다 해가지고 되게 네, 무서운 네. 거지. 에휴, 우리 대주가 돈은 못 벌어와도 성격은 이만하면 괜찮다. 네. 성격은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주가 네. 밖에 나가서 조금 경제 활동을 해줘야 돼. 왜냐면 사주가 너무 높아. 사주가 너무 높은 사람이 집안에 득 있으니 이 집안이 운기가 자꾸 막혀요. 아니 집에만 있으면 나가면 바람 필까봐 그런 것도 걱정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봐봐. 내가 집에 있으면 남편이 바람 안 피고 나가면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니?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게. 네가 밤으로 안 들어오고 맨날 집을 비우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우리 기준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돈을 떠나서 시간 알바라도 내가 벌어오는 신용이라도 하라는 거야. 그렇게 나는 절대 집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사주 땜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대주가 돈벌이를 못한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올라가도요 폭 계속 제자리 이거를 넓히게 네. 하고 있어요. 제자리에서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10년 세월을. 네네. 계속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집안이 제자리 뛰기가 아니라 찍찍 올라가려면 우리 기주님이 바깥에서 사주를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주님이 사주가 대주님 사주보다 너무 높아요. 그래서 우리 기주님이 바깥에서 내가 활동성을 좀 안고 있으면 대주님이 조금 하는 일이 무게감을 덜 거다. 우리 기주님을 업고 그 사주를 업고 무엇을 하기에는 이 사람이 잘 안 풀려요. 안 풀리고 아들이 하나 있을 거예요. 본인 네, 사주에는. 네, 네. 그죠? 근데 그 아들이 공부를 참 안 할 거예요. 네.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라 그럴 네. 거고요. 참 사람 약 올리듯이 사람 환장하게 얘가 큰 말썽은 아니지만 네. 자꾸 내 눈에 가시라는 거지. 이게 내 눈에 가시인 짓을 자꾸 합니다. 그런데 아마 나이 때도 지금은 반항기일 수도 네. 있고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뭐 중학생이야? 중학교 2학년. 나이대가 한참 반항기래. 그러니까 나이대가 반항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이그 콩 심은 데 콩 나잖아. 이 아빠가 젊어서 공부할 시기에 그랬어. 그랬어. 유전인자가 어디 안 가요. 그리고 뭐 이 아빠만 그랬나? 너는 안 그랬냐? 너는 네, 맞아요. 너는 안 그랬냐? 책가방
책가방은 저기 뭐야 맨날 저기 화장품만 들고 있고 교복은 세 번 네 번 접어 다녀갖고 무릎 위로 10cm가 늦치마였잖아.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런데 뿔 아들만 잡지 말어. 그래도 그 아들이요 대인관계는 좋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말썽은 안 펴요. 네, 크게 말썽은 안 피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나쁜 아이도 아니고 험한 짓 할 아이도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아이는 차라리 기술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능적으로. 대학을 가더라도 만약에 공부를 좀 해가지고 대학을 가면 공고 대학교 갈 수 있을까 지금. 요즘에 대학 많아. 어딜 가냐가 중요한 거지. 그쵸 그쵸. 공고 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정 공부를 못 할 것 같으면은 뭐 폴리텍 대학 같은 거 기능 대학들 네네. 있죠? 그런 식으로 기능으로 많이 풀어주시면 애기 손재주가 있습니다. 손재주가 있어서 내가 재주로서 풀어먹으면 그 친구는 네네. 이제 직업은 탄탄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내년 내년 우리 아빠 온기로 볼 것 같으면 내년 8월을 기점이죠.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면 7월이고 늦게 움직이면 9월이에요. 그래서 7월에서 9월 상간에는 이 사람한테 직업문이 그때서 열려요. 그 전까지는 지금 일용직 하듯이 마땅치가 않아요. 옮겨갈 자리가 마땅치가 않고요. 그리고 그때 돼서 직업문이 열리는 것은 누군가 뭐 동업을 하자든가 나 뭐 하는데 도와줘라는 어떤 제의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문이 열릴 시기는 그때 가서야 열린다.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는 너 이러고 있지 마. 너 이러고 있지 마. 왜 그런 게 있지? 너라는 게 사주가 너무 이게 좀 높아요. 사주가 남편에 비해서 너무 천재다. 높아요. 야! 무식한 애들이 사주가 세다. 네. 배가 세다. 네네. 사주가 높다. 이 말을 구분을 못해. 사주가 세다라는 건 네. 인간 환란이 많다라는 거고 사주가 높다라는 것은 높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사람을 거느리고 무언가 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고생해서 그런지. 그렇지. 내가 누군가를 끌어줘야 하는 사주인데 집구석에서 감나무에 감 떨어질 때 바라는 사주 역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따만한 대가리가 요만한 대가리 위에 올라앉아 있는데 얘가 클래야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네 사주는 네가 풀어먹어. 남편한테 얹어서 풀어먹으려고 네, 하지 말고. 그러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네 남편 바람 날 것 같아? 아니 제가 말고 이제 제가 나가면 사회생활 하면 이제 뭐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남자 너는 좀 그런 꼬이는 팔자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자네가? 네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별로 그럴 수는 있으니까 너만 잘해 너만 잘해 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가락 빨고 맨날 이렇게 긍긍긍긍 살 수는 없잖아 네네 맞아 내 남편이 바람날 게 걱정이 아니라 내가 바람날까봐 집구석에 있다라는 건데 보다 처먹었다. 그 정도 단돌이는 너 스스로 해야지.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 대주하고 우리 기준은 잘 맞아. 토닥토닥 하더라도 안 맞을 것 같은데 토닥토닥 네, 하는데 네. 친구같이 살아 니네랑. 완전 친구같이 살아. 네 맞아요. 친구처럼 무슨 뭐 동창생 만난 것처럼 네. 완전 친구같이 살아. 부부가 아니라 완전 친구야. 네. 야 너 서로 이러면서. 맞아요. 그래서 너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잠깐 끌림은 있을지 몰라도 그 인연이 길지 않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걱정 미리 앞서지 말고 나가 돈 벌어. 나가 돈 벌어. 나가 돈 벌면 감사합니다. 내 일이 풀려. 알았지? 네, 끝! 네. 감사합니다.